토마토. 토마토. 바로 그겁니다. 토마토는 어딘가에 속했을 때 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오늘 피를 봐야 되겠네. 주범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평생 토마토만 사랑해왔다. 30년 동안 토마토만 농사지원 토마토 농장주 김용명입니다. 모든 요리의 완성은 이 식감에서 나온다. 이 식감 연구소 연구소장 앙증입니다. 완벽한 맛의 햄버거, 그 안에 그 밸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밸런스를 해치는 이 토마토, 아니 꼭 넣어야 됩니까? 햄버거 속에 들어있는 그 토마토의 그 신기한 그 맛을 모른다는 게 농장주로서 정말 토마토 이게 얼마나. 토론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성의 토론에 롤하며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롤리왕이 된다면은 더블 한우 불고기 세트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아~ 토마토가 들어간 한우 불고기 패티 두 장. 그걸 어디서 먹을 수 있냐? 바로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그럼 본인이 돈 내고 올라가세요. 제가 롯리왕이 된단 말이죠. 햄버거에 굳이 토마토가 없어도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한우 트러플 머쉬룸 세트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트러플 머쉬룸. 아, 참 맛있겠네. 다이어트 할 때 방울 토마토 아닙니까? 에그인! 와, 이건 뭐야? 야, 생각만 해도, 야, 파티할 때 이 에그인 헬. 연인끼리 가서 또 뭐 먹습니까? 바로, 토마토 스파게티. 말해, 뭐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보세요.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는 식재료죠, 토마토가. 뭐, 여러 가지 뭐, 레시피에도 들어가고. 그럼요. 예, 뭐, 영양소도 많고, 인정합니다. 예. 아, 인정하는데요. 예. 토마토란 자고로 생으로 먹었을 때 그 시원하고 달달하고 그런 맛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햄버거 속에 있는 토마토 어떻습니까? 미지근하고 이 식감 흐물흐물거리고 그게 이 햄버거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파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나 진짜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네. 토마토가 성장할 수 있는 무궁무란 가능성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뭐 익힌 거 좋아하시면 생감자 있죠? 감자 튀김 앞으로 금지하고 그냥 생감자만 드세요. 감튀 금지요? 감튀 금지, 생감 허용. 그렇게 뭐 미지근한 토마토 드시고 싶으시면 콜라도 미지근하게 한번 끓여서 한번 드시고. 그래서 먹고 있잖아요, 에, 뭐, 집에서. 존맛 더하기 존맛은 뭐죠? 바로 대존맛입니다. 존맛 햄버거 더하기 존맛 토마토는 뭐다? 대존맛 햄버거다. 이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논문이에요? 햄버거 속 토마토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잠깐만, 이 논문 어디 갔어? 뭐야? 어, 이스 햄버거 속 온 더 휴먼 바디. 휴먼 바디? 예, 휴먼 바디. 터치 마이 바디. 터치 마이 바디. 해석을 해보면은 시원한 토마토 존맛, 따뜻한 토마토 노맛. 햄버거 속에 있는 토마토 당장 멈춰. 아니 잠깐만,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논문을 누가 쓴 겁니까 이거? 제가 쓴 거고요. 잠깐만. 예. 본인이 쓴 이거 억지 부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거? 토마토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아, 토마토죠. 토마토죠. 앞으로 말해도 토마토, 바로 뒤로 말해도 토마토, 중간에 토마토, 우리가 얘기할 때 토! 마! 토! 마! 토! 마! 토? 봐봐요, 친구랑 놀았을 때 얼마나 균형이 잘 맞아요. 아,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스위스, 인도인, 기러기, 별똥별 역삼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은 똑같잖아요. 마! 삼! 역! 삼! 역! 삼! 역! 삼! 균형이 맞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시원하게 먹는 토마토도 맛있지만은 에그인헬에서는 이 달걀과 조화롭게, 그리고 스파게티에서는 밀가루와 조화롭게, 햄버거에서는 각각의 속재료와 균형을 맞추는 바로 마법 같은 식재료입니다. 자고로 토마토는 생토마토에서 나오는 그 시원 달달한 맛을 먹는 건데 이거는 토마토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이건 그냥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잔인한 사람아. 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거를 정말 먹기 좋게 이렇게 드시라고 사실 저도 이번에 하나 입원하다 나갔어요. 살신성, 토마토의 살신성인입니다 이게. 이 토마토의 분류만 봐도 이미 답이 나와 있는 토론입니다. 자, 보세요. 토마토가 과연 어떤 분류로 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겠죠? 예. 과채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채류. 예. 과일, 채소. 그 중간 지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토마토는 어딘가에 속했을 때 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전체적인 밸런스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 말이 틀렸죠? 과일의 맛과 채소의 영양. 두 가지를 우리가 보통 도량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똑같은 거예요. 봐, 얼마나 균형이 잘 맞습니까. 님도 보고
뺑뒀다고. 야, 이 양반 똑똑하네. 저 우리 토마토한테 상처 주는 거 나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상처는 이렇게 내 입으로 하나로 좋게요. 토마토한테 사과하세요. 이거 나. 자, 토마토야. 넌 굉장히 맛있는 존재야. 근데 햄버거는 양보를 못 한단다. 너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샐러드 옆으로나 가렴. 아, 영구 선생님 그렇게 인정을 못 한다니까 나 도저히 안 되겠네. 혹시 영구 선생님 토마토 노래를 아십니까? 예, 네, 알죠, 알죠. 아,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기 풍기는 바로 멋쟁이 토마토. 토마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은 연역법에 의해서 봐보세요. 멋쟁이는 토마토다. 햄버거를 먹는 사람은 멋쟁이다. 고로 뭐냐? 햄버거를 먹는 사람은 자 바로 토마토다. 네. 이런 식이면 이제 토론 못합니다 진짜. 지금 논리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건 논리 있어요? 햄버거의 토마토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토마토 한 다섯 개 드시는 것 같은데. 토마토는 필수입니다. 왜 전 세계인들이 햄버거에 있는 토마토를 같이 먹겠습니까? 그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더블 한우 불고기 세트를 먹읍시다. 가자! 한우 불고기. 여러분이 썸녀 썸남과 함께 롯데리아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햄버거를 시켰습니다. 햄버거를 한 입 딱 먹었어요. 먹었는데 웬걸 토마토가 안 끊겨 그대로 딸려 나오는 겁니다. 썸녀한테 썸남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습니까? 토마토 없이도 충분히 맛있을 수 있는 이 한우 트러플 머쉬럼 세트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저를 투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이거 말이 안 되겠네. 오늘 피를 봐야 되겠네. 햄버거의 완성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예, 햄버거 속에 있는 토마토는요 빼야 합니다. 하나, 둘, 셋. 더블 한우 불고기 세트. 자, 한우 트러플 머쉬럼 세트. 우리 끝났는데 뭐 하는 거죠? 되게 열심히 한 거 같아요. 예, 예, 예. 아, 너무...